르아우. 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르아우 수업을 시작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르아우! 와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각똑똑, 성품 고사성어를 기억하나요? 와우야, 서로 응하여 도와준다는 말을 표현한 고사성어가 무엇인지 기억하니? 선생님 기억났어요! 수미상응. 네, 수미상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경청의 고사성어를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수미상응.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경청 르아우 스토리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아우 스토리를 기억하며 그림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똑똑! 나무를 무척 사랑하는 여왕님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서로 잘 이야기해서 이곳에 멋진 나무 정원을 만들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멋진 나무 정원을 상상하며 이야기했어요. 키가 큰 나무가 제일이지. 좋은 향이 나는 향나무가 제일이지.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제일이지. 신하들은 자신이 생각한 나무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나무를 다 심어보자. 영차, 영차. 신하들은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짜잔! 드디어 여왕님께 나무 정원을 선보이는 날이에요. 응?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서로의 나무가 뒤엉켜져 시들고 병들었지 뭐예요?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나무 정원을 망친 신하들은 여왕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멋진 나무 정원을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과연 신하들은 어떤 나무 정원을 만들었을까요? 모두들 르아우 스토리 잘 들었나요? 선생님, 르아우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럼 와우야, 스토리를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 속 질문을 해봐도 될까? 질문이요? 수수께끼 같은 거요? 오, 너무너무 재밌겠어요. 빨리빨리 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무 정원과 경청 이야기 속 여왕은 무엇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어요?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것은 처음 르아우 스토리 시작될 때부터 나오는 거죠? 나무를 무척 사랑하는 여왕님이 있었어요. 와우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니? 잘했어.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내볼까요? 여왕은 새 신하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공원이었나? 뭐였더라? 와우야, 선생님이 힌트를 내줄 테니 한번 맞춰보겠니? 1번 자동차, 2번 나무 정원, 3번 공원, 4번 집.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기억이 났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나무 정원이에요. 그래, 맞아. 나무 정원이야.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내볼게요. 새 신하들은
서로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각자 정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게 선생님 이번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번 문제는 선생님과 함께 맞춰볼까요? 첫 번째 신화는 대나무를 심었어요. 두 번째 신화는 바로 향나무를 심었고 세 번째 신화는 바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르아우! 와우! 대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대나무는 키가 아주 큰 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25명의 키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지요? 대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1m나 자라기도 한대요. 1m면 친구들의 키와 비슷한 거니까 정말 정말 대단한 나무지요? 이것은 많이 본 나무죠? 어떤 나무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여기서 질문. 사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바로 비타민C예요. 맛있는 사과 먹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이 되어볼까요? 친구들, 향기를 가진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바로 향나무인데요. 향나무의 잎은 아주 작은 비늘 또는 바늘처럼 생겼어요. 집 앞에 정원이나 울타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이나 식탁 등의 가구도 바로 이 향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중에는 이름이 재미있는 나무도 있어요. 바로 호랑가시나무예요. 호랑이 발톱나무라고도 하는 이 나무의 붉은 열매는 성탄절 카드 그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인지 호랑가시나무의 꽃말은 가정의 행복, 평화라고 하네요. 르아우! 와우! 와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지? 네, 선생님. 나무의 이름도 모습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멋져요. 그런데 새신화가 왜 나무 정원을 망쳤을까요? 새신화는 서로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대나무, 향나무, 사과나무를 마음껏 심었기 때문이야. 나무 정원을 망쳐버린 세 명의 신화가 여왕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 상품 대화법으로 용서 구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경청하지 않아서 나무 정원을 망쳐버렸어요. 죄송해요. 모두 참 잘했어요. 성품 좋은 친구들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을 때 세진아가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품 대화법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르아우! 와우!